자, 이번에는 우리 여성들만 생각하고 가주십니다. 어, 잘하시나요? 원래 디스코 팡팡은 조금 사람만 떨어지는 건데. 얘는 왜 특별한 애가 떨어졌지? 어? 우리 차이가 올라가 보니까? 어? 살살해줘요. 옆에 있는 애들은 세게 달라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자, 부드럽게. 그래도 살살해줄게요. 멋이라고? 너도 세게 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여기 위쪽은 살살 타고 싶은 사람, 밑에 쪽은 세게 타고 싶은 사람, 지금 자리를 옮기도록 합니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밑으로 가면 세게, 위로 가면 살살. 좋았어.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살살,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엄청 세게 해도 되겠죠? 세게 해줘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 예! 난 이렇게 튀기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뭐, 반야 개판이죠? 간다! 뭐야? 태풍 왔어? 애들이 막 날라댕기는데? 뭐야, 너 옆에 있는 남학생 오빠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자, 부드럽게. 여기는 살살. 자, 우리 밑에 쪽으로 완전 세게가 있던데. 어, 잠깐만. 우리 여기 있는 남학생은 세게 해도 돼요? 아니야, 살살 탈 거야? 저 밑으로 내려오자. 어, 거기 있으면은 세게 타. 우리 꼬마 친구들은 놀이기구 잘못 세게 탔다가는요, 바지에 떡 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보풀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우리 이제 전반전 마지막 번째 갈게요. 어? 우리 남학생 기계 돌아갈 때 일어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옥황 상태랑 카세트 하잖아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는 살살, 여기는 완전 세, 여기는 살살, 여기는 엄청 세게, 살살, 여기는 완전 세게. 가자. 야, 친구 족발 잡으니까 친구가 떨어졌잖아. 어머, 어, 지구끼리 콧구멍 쑤시고 난리 났네? 괜찮니? 어머나! 여러분, 대피하세요. 태풍 빙빙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아수라 강이 된 디스코 팡팡입니다. 빙빙이 다시 오고 있어요. 남학생들 뭐 하는 거야? 여자를 구출하란 말이야! 오, 야, 우리 뼈아리 완전 절타. 야, 뼈가리야, 너 잘 타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남학생이 이 옆구리 보고 지금 놀랬어. 야, 남자야, 야, 옆에 꼬맹이도 날 타는데 네가 떨어지면 어떡하니?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살살 해달라 했으니까 살살 해주고, 여기는 엄청 살살 해주고. 어, 근데 우리 남학생 되게 잘생겼다. 우리 여기 남학생,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아홉 살이에요? 야, 근데 뭐 먹고 그렇게 키가 커? 누구랑 왔어요?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아빠. 부모님 어디 계세요? 아, 아빠랑 판박이네. 아들! 너가 봤을 때 아빠 잘생겼어? 못생겼어? 야, 그럼 기도 못생긴 거냐? 아이, 귀여워. 그럼 너가 봤을 때 엄마는 이쁘게 생겼어? 못생겼어?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 축하해. 오늘 저녁 반찬은 소세지 반찬이야. 엄마 기분 좋아졌다. 자, 이번에 여쭤봐. 아, 근데 우리 여기 여학생 다섯 명이서 같이 온 거죠? 아, 이렇게 해고, 아, 우리 노랭이는 여기에 그냥 끼고 오고 여기 네 명이 같이 온 거야?
아, 아는 사이야, 근데?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네 명은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이야, 마사녀들 진짜 급식 잘 나오나 보다. 애들이 다 언니 아들처럼 생겼는데 초등이래. 어? 급식이 맛없어? 그 엄마 밥이 맛있어? 급식이 맛있어? 급식이야? 야, 혹시 여기 밑에 엄마 같이 왔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알겠어요. 혹시 내일도 올 거예요, 여기? 진짜 내일 엄마랑 같이 와. 아니, 아저씨가 용돈밖에 해줄게. 아저씨 그거 전문이거든. 아, 진짜예요. 작년에 오빠, 아저씨가 여기 왔었거든. 근데 거기에 처음에 꼬맹이 친구 한 명이 왔는데 다음날에 엄마를 데리고 가니까 엄마 아빠 둘 다 데리고 왔어요. 어, 진짜로.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용돈 얼마 받고 갔는지 알아? 5만원 받고 갔어. 어, 진짜로? 5만원 받고 갔어. 우리 꼬마 남학생, 너는 용돈 엄마가 줘? 아빠가 줘? 안 줘요? 알겠어. 아저씨 너는 용돈 받게 해줄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왜 좋아? 엄마가 좋은 이유? 아빠는 왜 싫어? 못생겼어. 야, 너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도 아빠가 잘 놀아주고 재밌어? 아, 별로 안 놀아줘? 그러면은 아빠가 용돈 잘 줘? 엄마가 용돈 잘 줘? 둘 다 안 줘? 큰일 났네. 우리 남학생 이번에 추석인데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 없어? 나 사고 싶은 게 없어? 그럴 때는 돈 안 줘. 알았지? 아저씨가 나중에 또 그때 한 번 더 물어볼 때 그때는 돈 받고 싶어요 이러면 돼. 알았지? 너만의 아빠 지갑에서 이상한 세종대왕님이 한두 장씩 나올 거야. 알겠지? 나중에 아저씨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알았지? 자, 한 바퀴 걸으면서. 나 오늘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네요. 우리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갑시다. 자, 뒤에 있는 손잡이 놓고 우리 편안하게 쉬도록 할게요. 어, 친구한테 물건 빨리 갖다주고. 자, 쉬는 시간대는요, 뒤에 있는 손잡이를 놓고 손바닥에 한 번 좀 닦고 어깨도 한 번씩 풀고 계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싹쓸이! 아들, 그럼 아들이 봤을 때 아빠가 잘생겼어? 아저씨가 잘생겼어? 아빠가 잘생겼어? 그럼 아저씨 완전 못생겼네? 아, 나 빈정상했어. 그래도 아빠가 잘생겼다니까 다행이다. 아저씨는 왜 못생긴 것 같아? 아저씨 아빠가 못생겨서? 아니야? 그냥 아저씨가 못생긴 것 같아? 아, 그래도 우리 아들 귀엽다. 우리 여기 보라색 셔츠 입은 친구는 긴장했나봐. 목이 없어졌어. 괜찮아, 편하게 타. 아저씨 살살 해줄게. 자, 밑에서 이용하실 분들 제가 있는 쪽으로 줄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정리하러 갈 거예요. 자, 나 더 세게 타고 싶다. 자, 지금부터 그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와 팔짱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와 팔짱 끼세요. 어, 뒤에 있는 손잡이 잡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어, 옆에 있는 친구와 팔짱 끼면은 우리 뒤에 있는 손잡이를 잡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근데 이게 팔짱하고 깍지를 꽉 껴야 돼요. 그러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지? 자, 한 바퀴 더 빠르게 돌려주십니다. 팔짱 끼고 깍지 끼면은 더 재밌게 탈 수 있죠. 갑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자, 이제는 우리를 나도 해요. 자, 아저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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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기까지 했어요. 세게 나가니까 한 번 더 세게 갑니다. 잘하라! 여러분이 신발 벗겨지니까 내가 어떻게 세게 풀어줄 수가 없네. 우리 남학생은 앉아서 탈게요. 일어서서 타면 내가 세게 못 펴줘요. 자, 아무나! 안 돼, 하면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추석 명절 즐거운 한가위 우리 20번 방송에서 재밌게 놀아갔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문 열리고요. 조심히 들어갔어요.